코미디언 이용식이 하나뿐인 딸의 결혼식에서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수민 역시 눈물을 흘리며 아빠의 손에서 남편이 될 원혁의 손을 잡았는데요. 이수민과 원혁은 2일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에는 가족들과 친척, 가까운 지인들이 참석해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과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이수민은 이용식의 딸로 이름을 알렸는데요. 이용식이 기로가 될 순 없어에 출연할 때 함께 등장한 이수민은 몰라보게 달라진 얼굴과 다이어트를 한 몸매를 공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의 남자친구는 미스터트롯 2에 출연했던 뮤지컬 배우 겸 가수 원혁인데요. 원혁은 미스터트롯 2에 출전해 이수민과 열애 중임을 밝혔고 결혼 반대를 이겨내고 이수민을 지키고자 한다는 각오로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수민과 원혁은 이용식의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했는데요. 이수민은 중간에서 이용식과 원혁이 만날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원혁은 트로트를 좋아하는 이용식을 위해 미스터트롯 2에 출전한 것입니다. 두 사람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고 이용식은 마음을 열고 딸의 결혼을 허락하고 원혁을 사위로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원혁은 주마등처럼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간다.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었던 시간들과 감정이 모이고 모여서 오늘까지 오게 됐다.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날 허락해주신 장인어른, 장모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 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수민과 원혁의 결혼식 장면들은 참석한 하객들에 의해 전해졌는데요. 오정태는 신부 대기실에서 결혼식을 앞둔 이수민과 사진을 찍으며 설렘 가득한 이수민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특히 김지선이 공개한 신부 입장에서는 이용식과 이수민이 함께 등장해 눈길을 모았는데 딸과 함께 버진 로드를 걷는 이용식은 감정이 올라온 듯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딸 이수민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수민 또한 눈시울이 붉어져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듯 했습니다. 김지선은 아름답다. 울지 마요. 잘 살 거야. 라며 결혼을 응원했습니다. 한편 원혁은 현재 장인어른 이용식과 함께 다양한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결혼 정년기 청년들을 응원하는 뜻으로 주례, 축가 재능 기부에 나선 바 있죠. 이수민, 원혁은 서울 광장동 그랜드워커힐에서 양가 가족과 친지, 지인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두 사람은 결혼까지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미스터트롯 2 출연 당시 원혁은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 고 밝히면서 여자친구와 2년 가까이 연애해 결혼하고 싶지만 여자친구의 아버지 반대에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원혁은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코미디언 이용식 선생님이다며 2년 동안 3초 뵀다. 뵙자마자 택시를 타고 가셨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용식 선생님이 트로트를 좋아하셔서 어머니께서 나보고 도전해보라고 제안해주셨다. 라고 했고 눈물을 흘리며 애절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수민, 원혁은 이용식에게 인정받지 못했죠. 이용식 반대에 부딪혔던 두 사람은 TBCHOSUN 조선의 사랑꾼에 출연했는데 이용식이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딸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 사람은 결혼 허락을 받았고 양가 상견례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용식은 상견례 자리에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최악의 예비장인어른 이라며 그간의 마음고생을 털어놓았습니다. 원혁 아버지는 수민이가 아빠가 많이 눈물을 흘리신다고 하더라. 나는 우는 게 공감이 안 됐는데 오늘 눈물이 난다. 그냥 울컥했다. 라며 수민이 같은 귀한 딸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인데 라고 말했고 이용식은 또 눈물을 보였는데요. 이후 이용식은 원혁과 주례와 축가 재능 기부를 펼쳐 훈훈함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용식은 지난 2월 오센에 주례도 축가도 결혼식을 준비하다 보면 다 적지 않은 돈이 든다. 그런 결혼식을 독려해야 가족을 꾸릴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딸도 오는 4월에 결혼을 하다 보니 그런 실질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게 결혼 정년기임에도 결혼을 망설이는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했다. 고 전했습니다. 이수민은
결혼 전 원혁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다며 여러분 저 프로포즈 받았어요. 많은 분들 함께 응원해 주시고 함께 울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너무 추운 날이었는데도 멋진 프로포즈를 위해 함께 해준 조선의사랑꾼 스태프분들 한 분 한 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36시간 동안 잠 한 숨 못 자고 최고의 프로포즈 해준 나의 예랑이 너무 고맙고 사랑해. 매일매일 오빠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영원히 사랑하자 내 사랑. 이라며 원혁을 향한 애틋한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수민의 아버지 이용식은 딸의 결혼을 앞두고 최근 뉴스1과 통화에서 소감을 묻는 말에 수민이가 내 품을 떠나게 돼 서운하면서도 누구나 가야 하는 길이니 이제 그 길을 잘 갈 수 있길 기도한다 라고 답했는데요. 이어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원혁이를 만난 만큼 앞으로도 기도하며 원하는 대로 좋은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딸과 사위에게 당부의 말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이용식은 수십억 명의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만난 것은 기적이라는 걸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 라며 두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부모님이다. 부모 없이 자식은 없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결혼식에 오는 손님도 잊지 않고 그 고마움을 살아가면서 갚아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두 사람의 결혼식장은 이용식에게도 특별한 장소라고 합니다. 이용식은 나와 아내가 약혼식을 했던 장소에서 수민이와 원혁이가 결혼하게 돼 기쁘다 라고 비하인드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식은 손주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도 드러냈는데요. 그는 내가 결혼 8년 만에 수민이를 귀하게 얻었다 라며 손주는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라고 솔직하게 알렸습니다. 한편 이수민과 원혁은 지난 2022년 12월 TV조선 TVCHOSUN 미스터트롯 2분을 통해 공개 열애 사실을 밝혔고 이후 원혁은 조선의 사랑꾼에서 예비장인인 이용식에게 천천히 다가가고 결국 진심을 전해 사위로 인정받는 모습으로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 5일 원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결혼 소감을 전했는데요. 원혁은 여러분 저희 결혼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신부가 저의 아내가 되었네요. 축하해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대에 실망 없으시도록 잘 살겠습니다. 사랑으로 지켜봐주세요. 라고 전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원혁과 이수민이 밝은 미소를 지은 채 셀카를 촬영한 모습이 담겨있는데요. 원혁과 이수민은 지난 2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그랜드워커힐에서 3년의 열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전날 원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결혼식을 맞이하는 소감도 생생히 전했었는데요. 그는 사실 지금 빨리 잠을 자고 내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집을 나서야 하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불현듯 인스타를 열었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이 가기 전에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것 같다 며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저를 허락해 주신 장인어른 장모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를 수많은 기도와 고생으로 이렇게 멋지게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반쪽 나의 천사 수민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게 해줄게.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게 해줄게 사랑해. 라며 애정을 드러내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고군분투하여 결혼 승낙을 얻어낸 것만큼 이수민과 원혁의 결혼 생활이 행복과 사랑이 늘 함께하길 또한 결혼 후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승승장구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